자, 이것은 뭐냐? 바로 수업 시간을 어떻게 하면 몸을 더 잘 때릴까입니다. 자, 모두 수업 시간 집중해 보세요. 네. 야, 이마 장난해! 하나, 둘, 셋, 야! 이 녀석이 또 빵점을 맞고 왔네. 아우, 열받아. 근육 파괴세! 넌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맨날 학교에서 꼴등하고, 응? 게임은 하고 말이야. 엄마 미워. 맨날 때리기만 하고. 저도 맘만 먹으면 성적도 올리고 이 전교 1등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언제 마음 먹을 건데?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뒤에서 1등이겠지. 아니에요. 금방 올릴 수 있다고요. 게임 레벨을 올리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라면 물 올리는 건 아니고? 아니더라고요. 그럼 올라가서 공부해. 엄마 주먹도 또 올라가기 전에. 알겠지? 네. 이번엔 진짜 성적 올릴 거예요. 저 올라가서 공부할게요. 그래 그래, 잘 생각했다. 공부해 공부. 네. 엄마는 참,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닌데. 엄마가 그렇게 원하니까 진짜 집중해서 공부 한번 해볼 거야. 그치. 책도 놓고 바로 공부해보도록 하겠어.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좋았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좋았어. 아,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하잖아. 아, 리아야, 여기 과일 좀 먹고 해. 여기 과일. 이 녀석이 이럴 줄 알았어.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폰게임하고 있었냐? 엄마, 그런 게 아니고. 이 녀석, 가고 근육 가이버! 엄마가 이따가 또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검사할 거니까 알겠어? 휴대폰은 당분간 압수야. 너무 아프다. 공부는 왜 하는 걸까? 난 맨날 학교에서 꼴등이니까. 꼴등이 1등인 세상이면 맨날 칭찬받고 좋을 텐데. 꼴등이 1등인 세상이라 재밌겠는걸? 나와라 나와라 만약에 버튼. 자, 이 만약에 꼴등이 1등이라면,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자, 버튼을 꾹 누르면 꾹!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얘들아, 안녕! 야, 뭐야! 우리 학교 꼴등 리아 아니야! 와우! 우리 학교 꼴등이다! 놀리지 마, 얘들아! 으, 리아야, 안녕! 아이, 난 저번 시간에서 또 1등 했어! 아, 실수를 해서 또 모든 과목을 100점 맞았지 뭐야! 뭐? 야, 너 누구 놀려? 난 우리 반 20명 중 20등 했는데! 아유, 대단하다. 난 엄마한테 1등 했다고 혼났어. 에? 그것도 무슨 소리야? 아, 리아야, 넌 진짜 부럽다. 수업 시간에 맨날 교과서를 100에서 맞았다니. 뭐? 야야야, 얘들아, 조용조용조용! 선생님 오신다, 야! 어? 어휴, 자, 조용조용, 자. 자, 얘들아, 다 왔니? 네. 네. 자, 얘들아, 오늘 시험 결과 나온 거 다들 알고 있죠? 네. 자, 그래요 그래요. 자, 한 명씩 이제 불러주도록 하겠어요. 자, 보자. 자, 최덕대. 네. 이 자식은 무슨 뭘 했길래 100점을 맞았어, 이 자식아? 이 자식이. 그 다음 태탁이. 네. 60점. 자식은 아이, 점수가 좀 아쉽구만. 좀 더 잘하도록 해라. 네. 자, 그 다음 보자.
자, 김리아! 아이고 이럴 수가. 역시나 우리 전교꼴찌 김리아 또 빵점이구나. 자랑스럽구나 정말로. 앞으로 나와보겠니? 네? 뭐지? 나를 불러서 혼내시려고 하시는 건가? 자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아이 자 얘는 정말로 맨날 이게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낙서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더니 또 꼴등을 하구나 또. 아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근데 반면에 진흙대의 자식 넌 맨날 1등이라고 말해. 죄송합니다. 야 한번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전교꼴찌가 되는지 한번 말해주겠네. 저는 수업시간 때 교과서를 낙서하거나 선생님 몰래 물품을 했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지루한 날엔 학교 땡땡이를 쳐버렸지. 그리고 저는 태생적으로 IQ가 낮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아유 정말 선생님은 너무 감동스러워요. 정말 자랑스럽단다. 우리 리아 오늘도 이 인연 초등학교 좀 더 빛을 내주도록 하렴. 예. 자 이제 들어가라. 네. 자 준혁들은 리아 말 잘 들었지? 너도 이 자식아 리아 판만 좀 닮아봐라 알겠어? 네. 자 어쨌든 오늘 자 시험 결과를 발표했으니까 이제 수업을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1교시는 뭐냐? 바로 수업 시간 어떻게 하면 뭔가 더 잘 때릴까입니다. 자 모두 수업 시간 집중해보세요. 네. 야 임마 장난해! 누가 임마 수업 시간 누가 집중하라고 했어? 아이 선생님이 집중하라고 했어요. 자식은 말을 듣는 대로 들으니까 네가 성적이 오른 거잖아. 네? 자식 리아를 보라 지금 얼마나 자랑스러워. 지금 집중을 하나도 안 하잖아. 비행기 날아간다. 자 리아야 아이 이것 봐라 저것 좀 본받으렴. 아이 가만히 있어봐. 야 지능대 너 지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지능대 너 이제 장난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책상 위에 교과서를 올릴 수 있는 거지? 지금 리아를 보려. 리아는 지금 책상 위에 만화책밖에 없잖니. 이걸 좀 본받아 말이야. 비행기 날아간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 맨날 전교 1등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이 학교에 먹치는 하고 말해. 저 태택이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잠시만 너 자식 너 이거 뭐야? 자식 책상 위에 몰래 교과서를 보고 있어? 안 되겠어 너 이제 일로 와! 선생님 잠시만요. 저 교과서가 좋아요. 이 자식이 틈만 남아 교과서를 먹어. 이 자식 야야 넌 좋겠다 전교 꼴찌라서. 아? 도대체 뭐지? 아무리 내가 어제 말한 것처럼 전교 꼴찌가 칭찬받는 세상이 된 건가? 좋았어 학교 시간이야. 대단해 학교를 째다니. 칠도 너도 일로 와봐. 나도 째 거야. 맞죠? 저렇게 째다니 선생님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머 아들. 엄마다 또 혼내시겠지? 넌 누굴 닮아서 맨날 그렇게 꼴등만 하니? 엄마요. 역시 잘생긴 우리 아들 날 닮아가지고 맨날 반에서 꼴등만 하고. 무서워요 엄마 그만해요. 알았어요 공부할게요. 공부? 요놈이 공부하지마. 그냥 공부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란 말이야. 빨리 TV보고 빨리 게임해. 응? 저 빵점이라고 지금 비꼬시는 거죠? 무슨 소리야 빵점이면 엄청 잘한 거지. 전교생 300명이지? 300등만 해봐. 그럼 리아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에? 이 엄마가 저 맨날 서울대학교 가라고 그러셨지 않하요? 너 미쳤어? 너 뭐 잘못 먹었니 우리 아들? 맨날 공부 중독돼서 손 벌벌 떨려서 잠도 못 자는 애들만 가는 그런 곳에 가라고? 응?
얘가 이상한 소리만 하네. 리아야, 넌 앞으로 공부하지 마. 넌 못 배운 게 멋있어. 그냥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이참에 뇌를 없애자, 리아야. 엄마가 이따가 바보가 되는 법이라는 만화책을 사왔으니까 그리고 이따 그 만화책 읽어, 알았지? 진짜 엄마도 참. 아유, 니네 아빠는 맨날 전교 꼴등만 해서 좋은데 지지겠잖니. 딱 너희 아빠만큼만 되지, 알겠지? 응?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빠 올 시간인데. 왔어요? 봐봐, 리아야, 너네 아빠는 태어났을 때부터 바보였잖니. 그래서 이렇게 멋진 것 좀 봐, 저 카리스마. 이런 세상은 너무 끔찍해. 나 돌아갈래. 리아야, 나간다. 뭐 이런 해파티가 다 있어. 인간들이 이렇게 멍청해지면 지구를 정복해도 쓸모가 없을 거야. 원래대로 되돌려야겠다. 다시 돌아가라.